인티그리티, 오늘 미국 형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또, 꽝또 나왔습니다. 인테그리티, 이게 진실성, 이렇게도 얘기가 되고요. 또, 진정성, 뭐, 이런 것도, 온전함, 이런 단어인데, 미국 형님이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말씀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지난주에 나왔었죠. 욕심이란 무엇인가? 맨 끝에 이 인테그리티가 있는 회사가 없는 회사보다 주가의 상승 속도가 빠른 회사들이 예, 있어요. 그런 거를 제가 10개인가 10개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준비했죠. 한번 봐주시기 끝까지 바랍니다.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일단은 이거 지난주 우리가 얘기 나온 건데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죠. 욕심이란.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욕심이란 오늘 씨앗 심고 내일 수확하려는 마음이다라는 건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예. 오늘 투자해놓고 내일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에 관심을 둘 필요는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 회사가 클수 있게끔 기다려주는 것도 우리의 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이래서 QS는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자본을 퍼블릭 자본을 끌어다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는데 거기다 왜 주식가가 안 오르느냐, 왜 떨어지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특히 성장주의 특징이 볼라틸티가 강한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있으려면은 첫 번째 장기 투자해야 되고 두 번째 많이 사면 안 됩니다. 이러면 그죠?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병아리 두고 달걀 찾는 기대하는 마음은 이거는 과역 중에서 가장 큰 과역이겠죠? 병아리를 키워야 될거 아니에요. 회사도 키워야 됩니다. 시간 회사를 키우는데 내가 혼자서 내 자신의 나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기업을 그건 한 사람인데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한 명, 두 명, 세 명인데 기업이 200명, 1000명, 만 명을 키우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그걸 커질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국 투자는 장기 투자고 한국 주식 보듯이 미국 주식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건 큰 착각입니다. 한국 주식 하듯이 미국 주식 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우량한 회사들은 망할 가능성 거의 희박하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큰 회사가 많습니다. 거짓말로 이슬 뺏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제일 중요한 게 노력한 만큼 이루었다면 운이 좋았던 거예요. 나머지는 신의 영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 걸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예. 꽁 한번 다시 한번 보여달라 그래서 꽁 한번 다시 한번. 아, 티셔츠 저거를 선물로 좀 만들어서 좀 저희가 예. 할까요? 예, 저희가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예, 그런가요? 예. 준비하고 있고요. 저거를 가지고 있으면 꼭 맞고 알먹기니까 저기다가 티커 하나씩 제가 그러니까 새로운 티커를 해서 이거 사실 뭐 선물을 제가 할게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선물을 여러분. 할게요. 꽁티. 예, 예. 예. 꽁티. 꽁티. 오케이. 꽁티 좋고 한번 예. 다시 한번 꼭 한번 저걸 뭐라고 그러죠? 저 마우스 장인은 마우스 장인 저렇게 작게 직인 하니까 진짜 직인 뭐 있어 보이네. 예그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요거를 미국 형님이 마우스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직인을 찍었어요. 마우스 장인이라고. 와우, 본인이 한 겁니다. 예, 크리에이티브해. 예, 투자도 하여튼 크리에이티브 영역이야.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고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니까 예. 좀 창조적인 그렇죠. 투자의 영역이 크리에이티비티의 네. 그렇죠.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AI가 아직도 다안 되는 게 투자의 영역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봐야 잘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꽁티 입고 정모. 좋죠. 제가 그다음에 요거 몰래 그 입고 고스톱 나중에. 고돌이. 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고돌이처럼 생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꽁 보셨으니까 우리 횡원 다시 한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으니까 뭐그 남의 성공이 쉽게 보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실제로 그 성공했던 사람은 물론 뭐가 성공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3자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과 속에서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나도 좀더 노력하자. 그러면 나도 좋은 날이 올 것이다는 걸 항상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자꾸 봐도 명언인 것 같아. 노력의 결과에 운이 따르지. 운이 좋아 결과가 좋은 것이 아니다. 노력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운이 좋은 거다.
웬만해서는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같은 크리스찬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서 구복신앙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학교 해주세요. 붙게 해주세요. 뭐 내가 저 빌딩을 사주게 해주세요. 내가 뭐 빌딩을 사게 해주세요. 물질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따위에 그 구복신, 그건 구복신앙이지 크리스찬이지는 아니거든요. 예, 기복하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다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중보기도 하는 거죠. 중보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해놓고 우물을 파고 우물을 열심히 땀 흘려서 파놓고 기도를 하는 거지 우물을 파기도 전에 물 주세요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아무도 안 줍니다. 그 우물 파기도 전에 물 팔 생각하고 뭐 있어요. 기독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우리가 아라비안 나이트의 요술 램프는 아니잖아요.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쳐줬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예. 오늘 준비한 건 이겁니다. 네. 인테그리티, 진실성 또는 진정성. 저걸 제가 한국말로 좀 와닿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윤리적 온전함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게 미국 형님의 해석은 예. 윤리적 온전함. 예. 그러니까 저 안에는 트러스트, 신뢰가 포함이 돼 있고 저기 안에는 리스펙, 상호 존중과 존경도 포함이 돼 있어서 윤리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온전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직업 특성상 저거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온전한 상태, 이너그리티가 없이는 재물을 얻을지라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인생에서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윤리적 온전함과 상호 공동이익이 존재할 때 재물은 쌓이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100% 믿고 있습니다. 이게 100%죠.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10년 전에 그때 50대 초반이었는데 어떤 분이 윤리적인 온전함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믿는데 상호 공동이익이 없었어요. 그 이제 어렵게 사셨죠. 지금도 어렵게 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평판은 좋은 거예요. 친구가 많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재물만큼 중요한 게 친구입니다. 친구가 없고 돈 많은 건 아무 쓸데 없어요. 기업이나 개인이 몸의 건강 상태처럼 financial health, 재정적인 건강 지수도 중요한데 이거는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이너그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는가가 비즈니스를 하는가 예,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 페이지 넘겠습니다. 이게 뭐 이걸 또 미국 형님이 마우스로 쓰신 거예요. 예, 저거는 이런 중요한 것들은 이게 타이핑 이게 아니고 예. 이렇게 쓰신 예. 거예요. 마우스로 쓰기가 예. 장인 마우스 장인이 돼버렸어 진짜. 나이가 왜 물질이 안 쌓여지는지 요 세 가지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100%입니다. 예, 물질이라는 거는 부인가요? 예. 내가 왜 주식을 하는데 돈이 채워지지 않는가? 주식을 하는데 왜 돈을 안 벌리나? 예, integrity. 그 주식에 대한 연구를 했나? 그 회사에 대해서 연구를 했나? 그 주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성실하게 그런 일을 수행하느냐 어떤 일이든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을 떠나겠습니다. 이너그리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나만 그 다른 사람한테 내가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있다 그러면 이번 두 번째로 넘어가십시오. Mutual benefit이 중요합니다. 내가 신뢰할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해서 나만 줄 수 있고 상대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게 커리어입니다, 여러분. 이너 그리면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이게 없으면 뮤추얼 베네핏이 있어봐야 그 사람은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만 줄 수 있고 상대가 원하는 거는 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거는 커리어라고 합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커리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너 그리티고 주식 내가 폴폴을 잘 짜는 테크닉이 있다고 해도 내가 줄 수 없는 상대가 원하지 않는 나의 커리어가 없으면은 아무리 신뢰를 할 수 있어도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게 중요한 거. 세 번째는 financial health. 많이 벌었는데 잘 벌었고 건강하게 벌었는데 건강하게 쓰이는지
그걸 알아보십시오. 그게 롱텀 인베스먼트입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주진이라는 것은 커리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렇지. 조심하라는 얘기고 뭐 누가 얼마 버는 거에 대해서 혹 해가지고 또 사가지고 또 왕창 망하지 말고 미국 형님 방송을 보시면은 좀 남아 그나마 조금 자기 자산을 덜 잃고 좀 지킬 수 있지 않는가 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지만 제 개인 소견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말을 하는 제 뭐 버벅거리지만 어눌하지만 미국 기관 투자 중에 아주 소수지만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축복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 말을 좀 들어라.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관 투자자의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밑에 보시죠. 마지막 보세요. 이게 예. Integrity is better capital than money. 예, money하고 capital은 다른 거죠. 돈은 있다가 없어질 수 있으나 integrity가 있다가 없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만큼 integrity가 중요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제가 아는 지인이 있어요. 처음에 미국에 와서 학교는 좋은 데 나왔어요, 한국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먹고 살다 보니까, 이제 처자식이고 있다니까, 식당을 경영하게 됩니다. 처음에. 돈을 빌렸어요. 근데 식당이 잘 안 됐어요. 너무 열심히 했지만,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했지만, 일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돈 빌린 사람한테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만 불 예를 빌렸다면은, 다 털으니까 2만 5천 불 정도 남더래요. 그거를, 죄송합니다. 제가 노력했지만 다 팔고 나니까 이만큼 남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2만 5천 불을 갚았어요. 그 두 부부한테. CPA 부부입니다. 근데 이분은 식당에서 이제 종업원으로 일을 한 거예요. 1년도 되기 전에 한 3개월인가 있다가 그 두 부부가 나이가 이제 열 몇 살 많은 그 두 부부가 와서 야, 돈을 이만큼 싸두고 왔어. 내가 이게 뭐냐 은퇴 자산의 반을 뺐어. 30만 불인데 네가 써. 네가 식당 한 번 더 해. 그래가지고 5년 만에 식당을 3개, 4개를 했어요. 그분한테 돈을 갖고 더 드렸어요. 근데 그분 두 분들도 그 성공 은퇴하셨고 이분은 아직도 식당 4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투고가 많아서 지금도 괜찮다고 그러는 그런 게 실제 있어요. 이분한테 있던 거는 돈은 아니고 뭐다? Integrity. Second chance가 없습니다. Integrity가 없으면 돈이 없어지면 second chance가 예, 좋은 말씀 있을지 없지 모르겠지만 Integrity가 있으면 second chance는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의 법은 이 사람이 Integrity가 있으면 second chance를 주는 게 또 법이에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 second 법이. Chance. 예. 예. Integrity는 어떠한 성문법보다 더 중요한 또 법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보시죠. 이게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한국에서 참 많이 예, 한국에 있는 분들 꼭 예. 봐주십시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청신하게 근무 일을 하시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 친구도 그렇고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회사든 비즈니스 특히 개인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비윤리적인 사회의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그 사회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외국에서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뇌불반, 아까 지금은 나중에 얘기고. 소셜 코스트가 높으면은, 이너그리리가 낮잖아요. 그러면 저만큼 10배 이상 돈이, 소셜 코스트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밑에 그 노란색 옷이라는 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저런 놈들은 있는 거예요. 사기를 친다든지 뇌물을 받는다든지 어디나 있습니다. 어디나 그 있어요. 어느 나라나 예. 있어요. 근데 사회 전반적으로 저게 팽배되어 있을 때는 소셜 코스트는 10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너그레이리가 높은 나라일수록 소셜 이너그레이리가 그러니까 코스트가 적게 들어간 거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한국에다가 뭐 폰을 놔두었다 그러면 손 안 되잖아요. 얼마나 아인슈타인입니까? 90% 이상 손 안 됩니다. 카페에 가서 랩탑을 놔두고 가도 한국은 괜찮거든요. 그런 거는 진짜 미국보다 나아요. 근데 금융계는 아닌 것 같아요. 금융계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거로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뇌물 받는 주는 놈보다 뇌물 받는 놈은 사악한 뱀대가리입니다. 받는 놈이 더 훨씬 더 가중처벌을 해야 됩니다. 예. 주는 사람보다. 그거는 미국 법이 마찬가지예요.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아주 징벌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안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있어도 받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어떻게 소셜 코스가 날아가거든요. 근데 법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제가 깜짝 놀란 이 직접적인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인데, 비즈니스 하는데 부사장이었어요. 사장은 따로 있고, 대표는. 경쟁사가 비드를 붙은, 비드가 뭐죠, 영어로? 비드. 경쟁해서. 경쟁, 네. 입찰, 경쟁 입찰? 입찰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아는 지인이. 내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이 상대 회사, 경쟁 회사의 학교 선후배예요. 선배님, 우리 회사께 더, 선배님 회사를 해주고 싶었는데, 위에서 찍어 눌러요. 선배님이 내 윗선을 찍어 눌러주세요. 나는 그것만 보고 기겁했습니다. 무슨 찍어 눌러? 그것도 국가에서 자율 경쟁을 통해서 하는 건데 찍어 누르래. 그 얘기 뭐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찍어 누르라는 얘기가 뭐야? 뇌물을 매기든 공포를 내기든 탈탈 털어가지고 검찰의 높은 사람한테 얘기해서 힘을 쓰라는 얘기거든. 정치적인 힘을 쓰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지인이에요.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찍어 눌러? 누굴 찍어 눌러? 자율 경쟁을 통해서 법은 지켜야 됩니다. 내가 최소한의 적게 가지지만 이윤을 남기고 최대한의 퀄리티가 나을 수 있게 해야지 이게 선순환이 되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런 인류는, 자, 뇌물을 받게 되면 뭐가 되냐면은 인류가 죽이는 겁니다. 첫 번째, 소셜 코스트. 다시 한번 보시죠. 인류를 죽이게 해요. 가장 그 업계에서 잘하고 성실한 회사나 개인을 죽이게 됩니다. 두 번째,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소셜 코스트가. 사류들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우리들,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 한국말로 똥파리들이 낍니다. 저렇게. 여기도 똥파리들이 있어요. 똥파리들이 죄송합니다. 오늘 막말을 제가 하는데,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제가 좀 이런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은 잘하지만 사류들이 그 사회를 꿰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 코스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 조사하기 위한 또 비용이 들었나고요. 또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죠? 항상 걸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또 법을 만들잖아요. 법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소셜 코스트예요. 꼭 저 히든 코스트 코스트 오브 언에티컬 비헤이버 저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 뱀도 그리신 건가요? 예. 그죠. 뱀도 지금 굉장히 사악하게 그렸어. 와. 왕창 그리려다가 예. 가장 얼굴만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사악해 시간이 없어서. 뱀이. 사악하게 와. 보이죠. 예. 일부러 사악하게 그리려고 했어요. 뱀 굉장히 사악해. 예, 제가 한국말이 세요. 예. 영어 쓰면서 한국말 하면은 그 구강구조 이 발음이 나오는 게 한국만 목에서 나오는데 영어는 입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하다 보면은 한국말이 입에서 나오면 버벅거리죠. 뭐뭐뭐 하는 것 같아요. 영어는 뭐뭐뭐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버벅거립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사회적 코스트를 높이는데 언론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런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만. 예, 언론이 예. 제일 그 윤리 수준이 높은 사람이 금융과 언론. 예. 또 정치, 공무원, 예. 아니 공무원들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언론과 금융계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고 언론인으로서 그렇습니다. 예, 막 확 와닿습니다. 예, 제일 윤리적이어야 할 언론. 예. 자, 여기 지난 5년 동안 윤리적인 어떤 특정 회사가 윤리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라지캡을 구분해서 퍼포먼스를 봤어요.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윤리적인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13.5%나 5년 안에 빨리 올라간 겁니다. 그죠? 그렇죠. 예, 이거는 그래서 좋든 싫든 윤리적인 기업을 투자해야지 돈을 많이 벌게 돼 있다 안 했다 미국은. 예. 그거는 자기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은 윤리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크다. 제가 요 너무 이게 공감이 됐던 게 이거 윤리 다 필요 없고 그냥 돈을 벌어주고 안 벌어주고 그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은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아까 제가 얘기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본인이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럼 돈 버는 데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네. 여러분, 윤리적인 네. 기업에 투자하는 것, 경영진이 윤리적인가, 산업 윤리적인가에 관심이 없는 것은 돈 벌 관심이 없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예. 끝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미국 경영이 또 준비했습니다. 제일 미국에서 윤리적인 기업 리스트들. 예. 저게 100대 기업이 있던데, 제가 저 몇 개만 뽑아왔어요. 너무 많아서. 그 중에 또 굉장히 예. 괜찮은 회사만 뽑아왔어요. 그죠? 예. 저 회사에 중에 제가 언급한 회사가 몇 개 되죠? 예. 에코랩, 비자, 온, 존 디어, 아, 존 디어. 그다음에 델, 에코랩, 예. 비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AT&T. AT&T 언급 그동안 안 하셨는데 예. 저 기업이 2021년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장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 기업 중에서 제가 예. 형님 궁금한 거 여기 질문. 예. 예. Next Era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 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ESG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는 회사인데 예. 이제 윤리적인 회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놀랍고 예. 얼마 전에 존 디어 같은 경우도 소개를 하셨어요, 그죠? 예. 단지 기업이 돈을 버는 활동에서 그치면은 사기가 없어요. 한국에 있잖아요. 사기를 키워주는 기업 우샤 우샤. 신이 있거든 한국 사람들은 그게 추진력이야 그게 그러니까 저런 기업이 신이 있는 거야 한국으로 따지면은 아 내가 좀 잘해서 기업 내 우리 회사에 득이 되면은 나한테도 좋고 기업에도 좋구나 이러한 서로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그 긍정적인 기가 많이 흐른단 말이죠 그런 게 사기라고 그러는데 어떤 그 사기가 넘치는 축구팀이 훨씬 더 잘하잖아요. 아유, 그럼요. 예. 사기가 아무리 잘해도 서로 싸우는 기업들은 아니, 축구팀은 잘 안 돼요. 그렇죠? 좀 부족하지만 밀어주고 부족한 애가 또 아, 그 팀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내가 쟤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이런 팀워크는 진짜 잘 되는 꼭 1등이 안 되더라도 그 회사는 오래 지적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했는데 제가 뭐 제가 아주 윤리적이어서 도덕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윤리적이 내가 22년을 이제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투자 대상 기업 중에 어디가 아웃퍼포밍하냐 쭉 보니까 이 회사는 다 윤리적인 기업이네. 라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그거를 저한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 미국의 경제학, 미국의 통계학은 사회적인 현상을 퀀티피케이션 하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 출중한 경제학자가 네. 아주 출중하죠. 한국 이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퀀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예. 양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넘버로 만드는데 그거 넘버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 분석도 잘 되는 것이 기업을 분석하는 사회과학이 발달이 많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런 톡식한 사람보다 그렇죠. 주변에 서로 보완하고 나의 아픔을 나눠도 그 사람이 위로가 되는 그런 관계가 많은 톡식한 관계는 아무리 형제간에도 보면 안 됩니다. 말을 부모 자식간에도 일부러 막 하는 사람이거든요. 서로 위로가 되고 어차피 세상 사서 나가서 하는 건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디 사나 미국에 사나 근데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인간관계가 많아지면서록 주식 투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90분 넘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그리고 또 관심 있는 기업 관심 있는 기업 윤리적인 기업에 투자를 해서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미국 형님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좀 며칠 동안 계속 뭐 윤리 얘기하고 뭐 도덕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 미국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초단기로 해서 어떻게 많이 돈을 벌어 갈 것인가 보다는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없다. 결국
결국은 장기 투자고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숏텀으로 너무 이렇게 일희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이게 가치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분에 투자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이 장기 투자할 수 있다.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가 답이다. 답이다. 예, 결론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장기 투자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제가 드린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